자, 계속해서 참가 번호 3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쌍둥이 참회입니다. 여러분들이 양면 거울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. 자, 이수만 씨가 두 분을 만나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가운데 서는 게 낫겠네요. TV가 잘못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. 네. 어느 분이 이윤경 씨? 아, 그럼 이윤경 씨가 언니고. 네. 아, 그럼 이유경 씨. 네, 동생. 네. 저 쌍둥이라서 뭐 불편한 건 없어요? 조금 있었어요. 근데 어떤 게 있었어요? 한 번은 이제 얘가 미팅을 나갔는데 얘가 제가 전철 타다가 학교가 전철 타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해요. 아. 그래서 유경아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럴 때 좀 네.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? 학교가 같은 방향이라서요. 아, 됐어요, 됐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건 괜히 여쭤본 거예요. 네. 두 분은 저 국악하시고 그리고 미술. 네, 이화여대학교 국악 미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작사자를 보니까 이숙경 씨인데 이숙경 씨는 누구예요? 네, 언니요. 그럼 셋 쌍둥이에요? 아니요, 셋째 자매예요. 아, 위에. 큰일 날 뻔했네. 네, 감사합니다. 두 분 잘해주세요. 네, 언니까지 힘을 합해서 다 세 분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가득히 사랑하리라.
네, 연습하느라고 따로 힘들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. 한 집안에서 이윤경 양, 이유경 양 대학교 4학년이시고요. 언니는 국악 전공, 동생은 미술 전공이었습니다.